스웨덴에선 여름날의 휴일이면 많은 이들이 딸기를 따러 밖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장에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러 야생딸기를 찾아 나서죠. 야생딸기는 주로 숲속의 그늘에서 자랍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은밀한 공간인데요. 그래서인지 스웨덴인들은 혼자 있고 싶을 때 찾는 자기만의 장소,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를 딸기밭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스웨덴어론 스몰트론 스텔레, 딸기를 뜻하는 스몰트론과 장소를 뜻하는 스텔레의 합성어죠. 딸기향이 은은히 감돌고 나무 그늘이 여름날의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곳. 그런 곳에선 누구라도 일주일의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주의 끝 일요일, 진정한 휴식처가 돼주는 나만의 딸기밭은 어딜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동굴 또는 아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혼자만의 특별한 공간을 뜻하는 스웨덴어 스물트론스텔레. 여기에는 나만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딸기 따러 갔던 곳을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또 가고 할 테니까 추억이 쌓일 법도 하죠. 그렇게 마음으로 점찍어두었다가 가고 또 가고 하는 장소가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7월 9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비틀스의 곡이죠. Strawberry Fields Forever. 이 곡을 미국의 재즈 가수인 카산드라 윌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들으면서 사연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해요. 마이클 조나슨이 노래하는 곡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인데요. 제목이 월든입니다. 귀에 익죠? 제목이 월든이고요. 괄호 안에 부제가 The Ballad of Sorrow예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그 3. 월든 호숫가에서 자연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단순한 삶을 이야기한 책이 있었죠. 책 제목이 바로 월든이죠. 그 호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부제가 소로우의 발라드입니다. 마이클 조나슨이 노래하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3 들어보실까요? Magic of moonlight, lovers and firelight, the wonders of all we can see. Like fawns on a hillside and eagles at sunrise, the streams, rivers and seas. The truth I have learned so simple. The best things in life are still free. But we're lost in a swirl of confusion and pain. Our lives are reflections of all that we gain. Count up the cost and all that remains. Is the lovely and the simple and free. Like stars in the nighttime and children at bedtime and love that will move you. And jokes that are funny, and whole wheat and honey, and the freedom to pray without fear. Yes, the truth I have learned is so simple. The best things in life are still free, but we're lost in a swirl of confusion and pain. Our lives are reflections of all that we gain. Count up the cost and all that remains is the lovely and the simple and free. Thank you.
take flight when you're here with me.두 곡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노르웨이 가수죠. 시그바르 닥슬란의 목소리였습니다. Take me and hold me예요. When you are here라는 제목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샤 기오피안가 울게 하소서에 이 영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했죠. 시그바르 닥슬란의 목소리 그리고 역시 노르웨이 출신의 뮤지션 이베 클라이브의 피아노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포크 가수 마이클 조나슨이 노래한 월든 The Ballad of Sorrow, 소로우의 발라드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저녁 조금 더 길게 들려드리는 오늘의 뮤지션은 조슈아 벨입니다. 미국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1967년생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55입니다. 벌써. 네.
신동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 경력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아주 다양한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음악에도 참 많이 참여했고요. 이 클래식 음반들도 참 많지만 오늘은 클래식 외의 활동 녹음에서 네 곡의 연주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존 코릴리아노의 영화 음악, 영화 레드 바이올린 OST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300년에 걸친 그 핏빛 레드 바이올린의 여정, 역사를 담은 영화였죠. OST에서 캐스퍼스 오디션, 저니 투 비엔나인데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두 번째 곡은 제목이 BT입니다. 에드가 메이어가 작곡한 곡이에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에드가 메이어의 더블 베이스, 마이크 마샬의 만돌라, 샘 부시의 만돌린 연주고요. 세 번째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OST에서 테마곡 나이젤 헤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의 연주와 함께하는 조슈아 벨의 연주. 네 번째 곡은 중국의 작곡가 허젠하오 그리고 첸강 이 두 작곡가가 함께 작곡한 나비 연인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이 곡은 충예가 지휘하는 싱가포르 차이니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하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Thank you.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클래식이 아닌 연주들 네 곡이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네 번째 곡은 중국의 두 작곡가 허잔하오와 첸강의 곡이었습니다. 이 두 작곡가는 초기부터 중국의 민족의식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연주와 녹음 행위가 금지됐었죠. 그러다가 1978년 덩샤오핑 정권 이후 다시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이 곡도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허젠하우와 천강의 나비 연인 바이올린 협주곡 버터플라이 러버스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원은 바로 얼마 전이에요. 6월 말에 발매된 음원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충예가 지휘한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은 나이젤 헤스의 영화음악 라벤더의 연인들 OST에서 테마곡 Ladies in Lavender 나이젤 헤스가 지휘한 로얄 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에드가 메이어의 곡 비티, 에드가 메이어의 더블 베이스, 마이크 마샬의 만돌라, 샘 부시의 만돌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레드 바이올린 OST에서 캐스퍼스 오디션, 저니 투 비엔나라는 곡이었습니다. 에사 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현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7월 초에 미국에서 옛 친구가 나옵니다. 결혼과 동시에 떠나 아이 넷을 반짝반짝 잘 키우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 윤정희를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오늘쯤이면 벌써 도착하셨을까요? 네, 이성현 씨께서 청하신 곡 Those Were The Days 전해드리죠. 이 곡 원래 러시아 로망스죠. 나로가이 들리나유 머나먼 길이라는 러시아 로망스를 영어로 노래합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죠. 메리 홉킨의 목소리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지 거슈인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1935년 작품이죠. 포기와 베스 가운데 I Love You 포기였습니다. 이 곡을 니나 시몬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Those Were the Days, 러시아 로망스 머나먼 길을 노래한 곡,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 메리 홉킨의 목소리였는데요. 메리 홉킨의 첫 싱글, 1968년 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Over the Rainbow, 해럴드 알렌이 작곡한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곡을 오늘은 재즈 트리오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카스튼 델이 이끄는 카스튼 델 트리니티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It's quarter to three. There's no one in the place except you and me. So set 'em up, Joe. I got a little story I think you should know. We're drinking, my friend, to the end of a brief episode. Make it one for my baby and one more for the road. I got the routine, put another nickel in the machine. Feeling so bad, won't you make the music easy and sad? I could tell you a lot, but it's not in a gentleman's code. Just make it one for my baby and one more for the road. You'd never know it, but buddy, I'm a kind of poet, and I've got a lot of things I like to say. When I'm gloomy, won't you listen to me till it's talked away? Well, that's how it goes. And Joe, I know you're getting anxious to know. And thanks for the cheese. I hope you didn't mind my bend in your ear. But this torch that I found, it's gotta be drowned, or it soon might explode. Make it one for my baby, one more for the road. The long, it's so long, the long. Winding road. Harold Allen의 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니 머서가 작사한 One for my baby였어요. 영화 The Sky's the Limit라는 1943년 뮤지컬 영화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로비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Take That이라는 그룹 출신의 영국 가수죠. 로비 윌리엄스의 목소리 One for my baby였고요. 그 전에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란드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노래. 이 곡을 덴마크 출신의 피아니스트 카스틴 델이 이끄는 카스틴 델 트리니티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늦은 밤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이스마일로의 노래였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출신의 가수죠. 싱어송라이터. 국내에도 몇 번 공연 다녀갔어요. 이스마일로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 따샤본이었습니다. 이슬람 축제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과일이나 곡식이나 옷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전통 행사 이름을 노래 제목으로 썼습니다. 따샤본. 1991 내 어머니의 모든 것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에 흘러서 또 인상 깊기도 했죠. 이스마일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트리오입니다. 연주 트리오. 아코디언, 기타, 첼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하토르테라는 트리오가 연주하는 Rainbow in the Sky. 세상의 모든 음악 12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temps de l'amour, le temps des copains et de l'aventure. Quand le temps va et vient, on ne pense à rien malgré ses blessures. Car le temps de l'amour, c'est long et c'est court, ça dure toujours, on s'en souvient. On se dit qu'à 20 ans, éternellement, il y aura dans nos yeux tout le ciel bleu. C'est le temps de l'amour, le temps des copains et de l'aventure. Quand le temps va et vient, on ne pense à rien malgré ses blessures. Car le temps de l'amour, ça vous met au cœur beaucoup de chaleur et de bonheur. C'est l'amour et le cœur bat plus vite. Car la vie suit son cours et l'on est tout heureux d'être amoureux. C'est le temps de l'amour, le temps des copains et de l'aventure. Quand le temps va et vient, on ne pense à rien malgré ses blessures. Car le temps de l'amour, c'est long et c'est court, ça dure toujours, on s'en souvient, on s'en souvient, on s'en souvient.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주 어릴 적, 그러니까 데뷔 앨범에, 62년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예, 20살이 아직 안 된 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노래 Le Temps de l'amour였어요. 아, 이 노래는 20살 청춘을 노래했는데요. 사랑의 시간, 사랑할 시간이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의 연주 트리오 자하토르테의 연주로 Rainbow in the Sky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입니다. 제목이 Le Grand Tango, 위대한 탱고라는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그리고 미샤 마이스키의 딸입니다.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2분이 넘는 긴 연주였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Le Grand Tango, 위대한 탱고라는 곡이었어요. 부녀지간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또 딸인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출신의 가수 레일라 피니에이루의 목소리인데요. 보사노바를 주로 부르고 있죠. 레일라 피니에이루가 노래하는 에리뉴 아토아라는 곡, 작은 실수라는 곡인데요. 호베르트 메네스카우가 쓴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one
미국인들이 또는 영국인들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식으로 그 억양으로 영어를 발음하는 걸 참 특히 좋아한다고 하죠. 홀리데이였는데요. 비지스, 형제 그룹 비지스의 곡을 클로딘 롱쉐가 노래했습니다. 원래 프랑스 출신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1960-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와 결혼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게 됐죠. 클로딘 롱쉐가 노래한 홀리데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 레일라 피니에이루가 노래한 에링유 아또와 작은 실수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I Want to Talk About You라는 곡입니다. 미국의 재즈 뮤지션 빌리 엑스타인의 곡인데요. 이 곡을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스티브 쿤이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make the darkness bright. Only you and you곡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귀에 익은 멜로디가 들려오죠. Only You였습니다. The Platters가 1954년에 발표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재즈 가수인 히카리 아오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스티브 쿤이 이끄는 트리오의 연주로 I Want to Talk About You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알구마 보스라는 곡입니다. 어떤 목소리라는 의미인데요. 도리 까이미가 작곡하고 파울루 세자르 피니에이루가 작사한 브라질 노래입니다. 이 곡 브라질 출신의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마리아 베타니아의 목소리입니다. Cantiga de cigano. Quando eu ouço a voz do mar, tanto é mansa quanto ataca. Não sei quando é de ninar, nem sei quando é de ressaca. Quando eu ouço alguma voz na janela do horizonte de alguém cantando por nós, é Deus cantando de fronte. Ressaca quando eu ouço alguma voz na janela do horizonte de alguém cantando por nós, é Deus cantando de fronte.
ghost with the leaves on the leaves.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가 원제목이죠. 매기의 추억이라고 우리에게는 소개가 됐죠. 이 매기라는 제목은 마가렛이라는 여성 이름의 애칭입니다. 아, 이 곡을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포크 가수인 진 레드파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알구마 보스, 어떤 목소리라는 제목이었어요. 브라질의 가수 마리아 베타니아. 그 나직한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가수죠. 마리아 베타니아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입니다.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너의 마음 속엔 강이 흐른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진행의 전기환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